잠을 손에 놓지 않으시고 그래요? 잠도 못 자고 예. 예, 꾸준히 하시는 편이에요. 아. 예, 그냥 우리 매니아라고 표현을 하죠. 네. 그리고 언제나 이제 새로운 소재들 내지는 그런 거, 뭐 디자인들 찾으러 다니시고 네. 예, 동호회도 많이 생겨 있죠. 저도 이제는 밤새서 그 컴퓨터 게임을 할 것이 아니고요. 예. 녹화를 안 돼. 이게 눈이 충혈됐어. 잠을 못 잤어? 밤새 뭐 하느라고? 아우, 인형 만드느라고. 자, 이렇게 해서 네. 귀가 완성이 됐거든요. 예. 예, 귀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제 항상 뒤집어 놓으라고 했죠? 귀를. 네. 네. 그래서 귀를 뒤집어 놓고, 그 다음에 우리 입에, 여기 요 코 부분이거든요. 요 이제 입 예. 패턴이고요. 네. 예, 입 패턴에 코를 박아줄 건데 네. 우선 코를요. 여기 다트가 있거든요. 예. 예, 다트가 있고 여기 바늘 접어서 네. 예, 바느질을 해놔야 아. 연결할 수 있거든요. 예. 자, 문경호 씨 귀가 완성이 됐나 본데요. 예. 한번 보여주실래요? 아이고, 귀여워요. 아, 예. 잘한 거죠, 선생님? 선생님 좀 봐주세요. 예. 반응이 예. 잘했죠? 아유, 아주 잘하시네요. 예. 네. 모양이요? 이렇게 둥그렇게 돼야 돼요. 잘한 거예요. 네. 네. 여기 동그라미 안에 쏙 들어가죠. 예. 예. 그래서 여기 가장자리부터 네. 얘를 바느질해서, 네. 예. 요 포인트와 요 점서, 여기 시접과 만나고, 가운데 끼리 만나고, 양쪽에, 네. 예. 시접과 요 포인트가 만나고 그래서 끝까지 한 바퀴를 삥 돌려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. 예, 바느질이 이렇게 다 됐는데요. 네.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볼록하게. 네, 그렇죠. 자, 볼록하게 귀가 보이죠? 아니 네. 코가 보이죠. 코가 보이죠? 네. 예. 자, 이렇게 해서 얼굴 두 개를 네. 아까 두 장을 오렸잖아요. 네. 예, 두 장을 겉면끼리 마주대고 여기 이마선을 네. 예, 미리 바느질을 해놓으시는 거예요. 예. 예, 이마선을 미리 바느질 해놓으시고 예. 예, 그 바느질된 이마 밑으로 예. 예, 박아놓은 코를 예. 예, 박아놓은 코를 이렇게 돌려서 끝까지 바느질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네. 예. 그리고 그러니까 앞 얼굴과 그 주둥이 부분을 연결을 하는 거죠. 그죠. 입 예. 부분을 연결하면 네. 예, 뒤집으면 예, 얼굴에 요 코가 한가운데 이렇게 비춰지죠. 네. 코가. 네. 예. 자, 이렇게 해서 아까 남은 여기 턱선을 여기 남아 있는 네. 벌어져 있는 턱선을 마저 이렇게 일자로 네. 쭉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. 네. 예. 그리고 자, 뒷머리를 이제 앞 얼굴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뒷머리를 연결해 줄 거거든요. 네. 자, 뒷머리를 박으실 때 요 부분이 창구멍이거든요. 네. 예, 창구멍은 나중에 이제 뒤집어 주기도 하고 숨을 넣기도 하고 네. 예, 그렇게 구멍을 미리 남겨놓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요 창구멍을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. 예. 예. 이렇게 혼자서 펴를 하다 보면은 그 조각이 많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예. 펜으로 그냥 거기다가 창구멍 예. 이렇게 정어놔도 뭐 괜찮아요. 예. 예, 털이 있어서 뒤에 비쳐지거나 하지 않거든요. 네, 네. 예, 그래서 예, 뒷머리 창구멍 빼고 바느질을 한 다음에 예,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앞 얼굴과 예, 뒷머리를 연결할 거예요. 네. 예. 그 앞 얼굴과 뒷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박을 텐데 네.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박을 텐데 여기와 여기가 귀 위치예요. 네. 예. 그래서 귀 위치에 귀를 끼워 박으면서 네 겹을 한꺼번에 바느질 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끼워서 끼워 넣고 예. 차례로 이렇게 동그랗게 바느질을 해가서 예, 뒷면을 뒤집어 보면 자, 귀 한쪽이 지금 박아졌거든요. 네. 자, 귀 한쪽 보이시죠? 네. 예. 예, 이렇게 귀 두 쪽을 다 집어넣어서 네. 예, 이 앞 얼굴 부분과 뒷머리 부분에 요 둥근 선을 전부 바느질을 해주세요. 네. 예. 그리고 이제 그 뒷머리까지 다 완성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우리 여기 목구멍에 아까 조인트라는 부속을 사용한다고 했거든요. 예. 예, 그 조인트 부속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목구멍을 막아줘야 돼요. 아. 보통 인형들은 목구멍을 막아주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예,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예. 목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얘를 막아서 예. 이 조인트라는 부속을 예. 껴서 예, 몸체를 관통시켜 줄 거예요. 아. 예, 그래서 이렇게 목구멍까지 박아주면 예. 예, 뒤집어 보면 예.
이때가 가장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네. 만들어 놓고 이제 뒤집으면. 자, 이렇게 얼굴 아. 바느질이 완성이 되었어요. 네. 와. 네. 지금 그러면은 조인트 부서 끼는 거는 지금 안 보여주시는 건가요? 아, 이따가 몸체가 되면 몸체 네.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아, 예. 자, 잠시 후에 그러면 이 러그의 몸체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테디베어 이번 주 배워보고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디베어 러그 배워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러면 몸체가 되는 부분을 좀 만들어 봐야죠. 예. 우선 이제 몸체를 아까 네. 재단해 놓은 몸체를 예, 건면기를 받기 전에 네. 예, 우선 이 다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네. 예, 다리가 네 개니까 네. 예, 역시 얇은 거 한 장, 두꺼운 한 장, 두꺼운 거 한 장을 건면기를 마주대고 네. 예, 요 가장자리 부분을 전부 바느질해 두시는 거예요. 네. 예,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아. 예, 뒤집어서 다리가 완성되게 해놓고 네. 예. 이 요거, 바닥에 깔리는 부분이 얇은 천이죠? 예예, 예, 바닥에 어. 깔리는 부분이 얇은 천이니까 네. 예, 요 가장자리 따라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서 네. 예, 만들어 놓은 요 다리를 네. 요 다리 위치 여기 팔위치 다리 위치 요 부분에 끼어박기 하면서 바느질을 네. 할 거예요. 그래서 네. 요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요 다리 팔위치가 되면 예. 바느질 해놓은 팔을 네.